안녕하세요. 과대광고 박살내는 과학 채널 발배연구소입니다. 최근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 문득 사우나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끈후끈한 사우나에서 멍하니 앉아 땀을 쭉 빼고 난 뒤 몸을 씻고 나왔을 때 그 나른하고 개운한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은... 그럼 뭐... 여튼 어쨌거나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우나 혹은 찜질방에서 체온을 올려 땀을 빼는 행위가 과학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그래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사우나 혹은 찜질방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사우나 혹은 찜질방은 독특하게도 자수정, 게르마늄, 황토, 숯, 옥 등의 광물들로 만들어진 시설이 많이 보입니다. 애초에 대놓고 그냥 재료의 이름으로 찜질방 간판을 내건 사업장들도 있죠. 그리고 그들은 이런 재료들이 열을 받았을 때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나왔죠, 원적외선?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원적외선은 절대로 치유 효과가 있는 마법의 빛이 아닙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영상에서 원적외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닥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빛이 아닌지에 대해서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분산시키는 프리즘으로 이 태양빛을 분산시키면 어디서 많이 본 빛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라고 불리는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다른 말로 가시광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시광선의 보랏빛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보라색보다 바깥의 빛이라는 뜻인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붉은빛보다 긴 파장의 빛을 붉은색보다 바깥의 빛, 이라는 뜻으로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적외선 중에서 가시광선과 가까운 적외선을 근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훨씬 긴 파장의 적외선을 원적외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원적외선이라는 건 우리가 매일 쬐는 태양빛에도 포함되어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광선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외선은 어느 정도 열을 가진 물체에서는 항상 방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몸에서도 적외선은 방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적외선을 감지하여 영상화하는 기기가 바로 적외선 카메라인 것이죠. 따라서 찜질방이나 사우나의 광물 혹은 재료들에서 원적외선이 나오는 것은 그냥 물체가 가열되면서 적외선이 방출되는 것이지 딱히 특별한 현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빛의 에너지는 파장이 짧을수록 강하고 파장이 길수록 약해집니다. 따라서 태양빛 중 가장 짧은 파장을 가진 자외선이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자외선을 살균 등에 사용하고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선크림을 바르기도 합니다. 이보다 낮은 파장대인 X선과 감마선은 우리가 흔히 방사선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적외선은 당연히 가시광선보다 약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외선 중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진 근적외선을 피부에 직접 쬐다고 해도 우리 피부 속 피하지방층에 해당하는 약 5mm까지밖에 투과하지 못합니다. 더 약한 에너지를 가진 원적외선의 투과율은 고작 1mm로 피부에 표피도 뚫지 못하죠. 다만 적외선은 다른 광선에 비해 공기를 잘 투과하고 온열 효과가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강한 출력의 적외선 기기의 경우 온열 효과로 인한 진정과 일시적 통증 완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 이렇게 약한 에너지를 가진 원적외선이 각종 질병들을 개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며, 특정 광물이나 재료에 열을 가했을 때 방출되는 적외선이 재료의 종류에 따라 우리 몸에 각기 다른 효과를 준다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유사과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나와 찜질방은 우리 몸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주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 국립의학도서관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펌메드에서 관련 논문을 검색해보면 사우나의 효능에 관한 논문들만 1400개가 넘는데, 이 논문들을 살펴보면 전신염증, 심장마비로 인한 급성 돌연사,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만증염증성 질환, 천식, 건성과 같은 면역성 질환, 관절운동성 증가, 통증 완화 등등 수많은 증상이 효능이 있다 혹은 그다지 효과가 없다로 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실험 참여자들에게 60도 정도의 습식 사우나를 꾸준히 이용하게 했는데요. 여기서 꾸준히라는 것은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 달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사우나를 치료요법처럼 실시했다는 의미이죠. 사우나의 본토인 핀란드에서는 가정집에 다들 사우나 하나 정도는 있을 정도로 사우나가 일상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우나 하면 목욕탕에 가면 옵션처럼 하는 것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고 매일 치료를 위해 사우나를 가는 사람은 좀처럼 없기에 연구의 시험 방법과는 거리가 있죠. 찜질방을 매일 가는 사람은 더욱 없을 테고요. 그리고 연구들의 대부분이 60도 정도의 사우나라는 점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중탕의 사우나는 80도에서 100도 사이의 핀란드식 건식 사우나가 많고 불가마나 한증막과 같은 전통 방식의 사우나 역시 아주 고온의 사우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건식 고온의 사우나의 경우 60도 인근의 습식 사우나를 즐길 때와 우리 신체의 변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0도 정도를 유지하는 사우나 요법을 꾸준히 실시했을 경우 고혈압 환자의 혈압이 안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고온에서는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 고혈압 환자에게 치명적인 것처럼요. 이렇듯 많은 연구 결과에서 특정 온도와 습도 그리고 사우나 이용 빈도와 시간을 정해놓고 시험한 것과는 달리 일상에서 우리가 즐기는 사우나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치료를 목적으로 매일같이 사우나를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나의 효과를 주장한 연구진들 역시 하나같이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우나 혹은 찜질방에 있을 경우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배출되며 근육의 긴장 이완과 함께 자연적 진통제라 할 수 있는 엔도르핀의 혈중 농도가 증가하므로 가벼운 통증 질환이 있는 경우 일시적 통증 완화 효과와 심리적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는 어떤 과학자도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사우나로 배출되는 땀으로는 운동 효과나 다이어트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건 명심하시고요. 따라서 중증 환자들, 그리고 심한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는 환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요즘같이 추운 날에는 가끔 사우나에 앉아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사색과 안정감을 즐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설치네요. 어쨌거나 오늘의 결론, 원적에서는 그냥 아주 흔한 전자기파일 뿐이다. 그리고 사우나의 효능은 학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효과가 있다 한들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효능을 기대하고 사우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여유나 행복감을 찾기 위해 사우나를 즐기면 된다. 단, 노약자나 임산부, 중증질환자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우나로 운동효과나 다이어트 효과가 나지는 않는다. 이상 발베연구소였습니다.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 혹은 특정 제품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